이런 형태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게 지네 같아. 징그럽게 시리.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후 응축기를 네 만들어 봅시다. 자, 이번에도 역시 플랫폼을 사용을 할 건데 이번에는 대형 플랫폼 B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철을 이용해서, 야 이거 저장 공간이 꽤 되는데요? 안되겠다. 이거 나 C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철 3개 챙겨가지고 프린트하기. 자, 쫙쫙 만들어집니다. 8칸이나 되네? 야, 이거 뭐 낙지 빨판 같이 생겼네, 그죠? 아니야, 8칸이 아니야, 10칸이야. 이쪽이 10칸이면 저쪽까지 가지고 20칸? 와, 이거 공간 장난 아닌데? 자, 요거를 한번 이쪽에다가, 여기 마침 공간이 평평한 곳이 있네요. 자, 건설! 뽕! 아하, 굿! 여기 저장 공간 10칸, 이쪽에 저장 공간 10칸, 그리고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자, 기후 응축기. 오케이. 오, 여기 물 같은 게 들은 건가? 정수기 같이 생겼네 약간. 자, 한번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오, 테란에서는 수소, 아르곤, 메탄, 질소, 헬륨 이라는 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황도 있네. 집중 부족이라는 건 뭐죠? 내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나를 까는 거냐? 뭐 질소니 아르곤이니 수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봅시다. 가자! 자, 오, 여기 뭐가 연기 같은 게 막 보글보글, 네, 거꾸로 내려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쌓이고 있어요. 아마 여기 위에 있는 이 구멍에서 대기 중에 있는 물질을 빨아들여서 이쪽에 응집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막 그래프 같은 것도 막 왔다 갔다 하네. 오, 이 뭐야 이거? 오! 나온 겁니까? 수소? 이게 수소야? 오! 야, 금붕어 키우는 어항같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수소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제작이 빨리 돼요. 네, 전기를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긴 한데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몇 가지 더 생겼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져온 자원 중에 아연! 그래, 아연이 있었다. 아연이 있으면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아연이 이거밖에 없나? 섬 아연석을 재련하면은 아연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화학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그렇지, 수소! 하이드라진을 만들 수 있구나. 야, 하이드라진과 흑연 있으면 그래핀도 만들 수 있고, 그래핀과 그래핀 합치면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분께 청혼을. 나랑 결혼해줄래. 아, 결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데. 자, 그럼 아연 두 개를 챙겼으니까 중형 배러리를 만들 수 있네. 중형 배러리 오픈 열어주고요. 야, 잠깐만. 티타늄 합금과 그래핀으로 수송선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구만. 수송선이라. 셔틀 의자도 있네. 알루미늄 두 개, 이걸 내가 왜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었지? 셔틀 의자. 오픈. 자, 티타늄 합금이 수송선 만드는데 필요한데, 질소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수소를 일단 중단하고 질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충분히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벌써 또 많이 모여있네요. 벌써 나왔어? 질소는 이거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야, 이거 혼란스러운데 뭐부터 해봐야 되지? 되게 즐거우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대형 분쇄기도 만들 수 있네. 기왕 만드는 거 그냥 중형을 패스하고 대형을 만들 걸 그랬다, 그죠? 자, 대형 분쇄기도 오픈해주고요. 일단 저장소 이런 것도 있고, 초대형 저장소, 그냥 큰 저장소. 오, 초대형 플랫폼도 있네. 이건 뭐야? 이야,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군요. 다 열어, 다 열어버려. 아, 근데 이거 뭐 탈 것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기지의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것, 뭐 요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뭐 분명 그런 데 쓰는 것들이 어디 있을 텐데. 아, 파워셀 뭐 이런 건가? 어우, 중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네. 이게 낮에 에너지 같은 걸 저장해놨다가 밤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리튬이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구만. 어디 내가 리튬을 짱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 여기 있구만. 뭐야, 리튬 맞나? 아, 리튬 맞네요. 리튬. 자, 프린트. 요게 이제 중형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오케이, 이거 무슨 뭐 밤처럼 생겼네. 자, 우선 바로 열어다 보면은, 어, 요렇게 생겼네요. 이것도 이제 전기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좀 빼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여기 달아주면은 되는 건가요? 전기가 차올라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안 차오르는 것 같은데? 다시 꼽아야 되네. 방금 제가 위치를 잘못 선정했었네요. 이제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이거 정신없구만.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 우선 저희가 질소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티타늄 합금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핀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래핀이 여기 있구만. 하이드라진과 흑연이 있어야 되네. 하이드라진이 먼저다. 그러면 수소랑 암모늄. 모래 폭풍이 와도 나는 일을 하겠다. 지금 숨어서 짱박혀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해야 될 일이 퇴산이라고. 하이드라진이 나옵니다. 띵! 오뚜기 3분 요리. 아, 3표 말하면 안 되나? 그리고 하이드라진이랑 흑연을 합치면 그래핀. 야, 그래핀도 이거 여기서는 처음 보는 자원이죠. 나와라! 얍! 띵! 자, 그래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그래핀에다가 이제 티타늄을 합치면은 아마 티타늄 합금인가? 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티타나이트를 우선 티타늄으로 녹여주고 티타늄과 그래핀을 합쳐주면은 티타늄 합금이 됩니다. 합금이. 근데 이게 왜, 아, 질소를 안 가져왔구나. 질소. 이렇게 내가 질소 없지. 질소를 안 가지고 왔었습니다. 티타늄 합금을 이용하는 수송선도 미리 열어주고. 아, 이제 되네. 질소, 그래핀, 티타늄, 티타늄 합금. 아, 이거 나올 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 야, 이번 자원은 그라데이션이 있네요. 그라데이션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아, 이것저것 잘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요, 암모늄이 딱 저희 길을 막네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노란색 유도장치를 설치한 곳에 암모늄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또 잔해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딱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입니다. 가는 길에 곳곳에 함정으로 추정되는 구데기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가야 되겠죠. 또 이 절벽이, 아이고, 요 주변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요런 자원도 있지만 요 뒤쪽으로 가면은 암모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있군요. 요거 암모늄 맞죠? 야,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니. 야, 이 대박이구만. 역시 유도장치를 설치해두길 잘했어. 여기 바로 옆에도 레진이랑 암모늄 있네요. 아, 집 주변에 자원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만. 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암모늄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우주로 왔다갔다 하려면 하이드라진이 많이 필요할텐데, 하이드라진의 원료가 암모늄이니까요. 그나저나 흑연이 더 필요한데 흑연을 제가 좀 챙겨놨을까요? 맨날 흑연이고 흔해 빠진 자원이고 막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안 캐왔던 것 같은데. 자, 흑연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흙에서 빼내면 됩니다. 자, 하나면 충분해.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최면 걸릴 것 같아. 어우, 재채기와 동시에 끝났군요. 흑연, 굿잡.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수송선을 저희가 여기 올릴 수가 있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셔틀 의자도 아까 열었었죠. 셔틀 의자도 여기 넣을 수 있고. 오, 큰 저장소. 저장소 위에다가 뭘 다는 것도 됐었죠. 로버 의자 말고 셔틀 의자? 수송선은 안 보이네. 수송선은 차량실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봅니다. 중형 프린터에 있나?
중량은 좀 큰 것 같은데? 아, 안 보이죠? 그렇다면 소형인가 본데? 소형 프린터에 있나? 어? 아, 여기 있네. 수송선 일단 만들어봅시다. 수송선을 만들어줍니다. 박스로 나왔네. 잠깐만 이거는 왠지 다른 행성에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약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 그냥 오픈해버리면 될까요? 오픈도 되긴 되네. 야, 이거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좋았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송선은 여기서 열어버리면 다시 박스로 만드는 게 왠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선 가방에 넣어가지고 옮겨 가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로버 의자 아닌 셔틀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셔틀 의자 만들고 나면은 저장소를 못 만들 것 같은데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셔틀 의자를 붙일 수 없나? 아니면 아예 더 큰 저장소를 붙여버리던가. 물론 뭐 대형 셔틀이랑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대형 셔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우선은 오, 초대형 저장소가 있네. 이거 한번 열어보자. 초대형 저장소 강철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강철은 또 화학실인가? 강철 아, 여기 있다. 강철 아르곤철 탄소. 자, 중형 분쇄기를 미리 써보지도 못했지만 바로 대형 분쇄기로 넘어갑니다. 대형 분쇄기는 이쪽에다가. 오케이. 아하, 아까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실히 이 정도는 돼야 분쇄기답지. 자, 이번에야말로 저희가 사용하고 남았던, 아, 남은 게 아니지. 네, 이제 사용해서 못 쓰게 된 이 고체 연료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버기야. 어? 잘 어울린다, 근데. 요거를 이제 분해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오! 되는 것 같아. 오! 된다! 역시 사이즈가 문제였군요. 여기서 이제 고철이 나오는 건가? 대박이네, 이제. 한 개 나왔고, 고철. 이렇게 땅에 뚝뚝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플랫폼을 좀 큰 거를 쓸 걸 그랬다, 그죠? 야, 두 개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버리지 말고 여기 두길 잘했네. 어디 땅에 묻어버릴까 하다가 네, 일단 놔뒀는데 아, 쓸데가 있습니다 역시. 내고철 아나 내고철. 여기 있다. 방금 고철 공중부양하고 있었어요. 발견. 그리고 한 개 더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고철이. 그리고 더 있어요. 또 있어. 많이 먹어. 만들어지자마자 겁나 열일하네. 또 하나 대기 중이고요. 아, 여기 올려놓으면 되겠다. 여기 올려놓으면 딱이네, 고철. 이렇게 만들어진 고철은 소중한 곳에 쓰입니다. 보자, 이제 저장소가 초대형 저장소를 저희가 배웠잖아요. 안 만들어지네 여기. 야, 이거는 대형 셔틀에만 되나 보다. 초대형 저장소는, 그죠? 제가 지금 철 두 개랑 강철 두 개를 이제 마련을 하려고 강철 두 개는 이미 만들어 놨는데 대형 셔틀이 없으면 저거 못 쓰는구나. 대형 셔틀은 어떻게 만드나? 여기 있군요. 티타늄 합금 두 개, 세라믹 두 개. 티타늄 합금 두 개라. 아니야. 일단 대형은 패스합시다. 네, 큰 셔틀은 놔두고 중형 셔틀을 이용하기로 하고요. 목표를 큰 로버를 먼저 만드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자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이 로버를 조금 개조를 해봅시다. 큰 저장소를 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아, 근데 이거 막상 이것저것 달고 보니까 큰일났네요. 운전석이 앞에 있으면 조종이 되는데 여기 있으면 조종이 안 되네요.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는 차가 조종이 안 돼요. 내려가지고 이거를 뭐 앞이나 뒤에 붙여줘야 조종이 됩니다. 야, 큰일났네. 아, 참 몰라. 그것보다 여기 그렇지 이거 중간 크기 저장소를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군요. 아, 좋았어.
이러면은 공간 효율이 아주 극대화되죠.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큰 저장소는 나중에 이제 이 케이블로 차를 여러 대 연결해서 다닐 때 짐칸으로 쓰라고 있는 건가 봅니다. 아, 이거 떼지지도 않지 않나? 옛날에도 안 떼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를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위에 큰 저장소가 안 떼져요. 이제 뭐 거북이 등딱지처럼 그냥 붙어버렸어. 좋아, 그렇다면 중간 크기 로버를 한 개 더 만들어야겠다. 세라믹과 알루미늄이 있어야 되는군요. 아이, 점토가 또 없구만 이거. 잠깐, 흙에서 점토를 뺄 수 있지 않았나? 점토 있나요? 아, 점토 있네. 아, 좋아. 점토는 그냥 흔해 빠진 자원이라서 뭐 아주 소량의 흙으로도 점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점토를 네,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이 흙을 퍼가지고 그냥 점토를 내놔라 하면 됩니다. 벌써 나왔어. 아주 빠르구만. 하나 더 만들어줍시다. 중간 크기 로버 두 개를 한번 연결해서 다녀보도록 하죠. 자, 완성됐군요.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저장고들은 이쪽에다가 살짝 붙여주고, 자 그럼 두 차를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짠! 오! 된 것 같은데? 자 가면 오! 따라온다 따라온다. 야, 꽤나 힘이 있어요. 저는 되게 무거워가지고 잘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따라옵니다.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고정이 단단하게 됐네. 야, 이거 좋은데? 근데 인간적으로 좀 배터리는 들고 다녀야겠다. 이것이 바로 중형 배터리, 아 배터리가 아니지, 중형 배럴이라는 것이다. 여기 한 개 더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차에다가 달아놓으면 배터리 저장이 많이 돼서 이제 밤에도 원활히 운행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귀엽네요. 아니면 로버를 한 대 더 달아버릴까? 세 대는 너무 많나요? 아니 아니 많지 않아. 이게 별로 비싸지가 않단 말이죠. 세라믹이랑 알루미늄인데 세라믹이랑 알루미늄이 아직 남아있나? 알루미늄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 하나? 하나 더 있어라. 알루미늄? 아 여기 오케이, 알루미늄.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인간의 삶을, 아니 인간이 아니지, 낙지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군요. 그나저나 이제 차량에다가 뭐 기중기라던가 이런 걸 좀 달아가지고, 그죠? 네, 윈치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해가지고 뭘 좀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릴 헤드로 땅도 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역시 바이트가 부족하네. 연기 자료가 먼저겠다. 이것도 뭐 좌석은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뒤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아이 짧구나. 이걸 일단 저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아스트로니어 이런 게 편리하죠. 네, 자 여기 뒤에다가 살짝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범 운행을 위해서 대충 이런 형태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뭐야? 아파. 오! 방 깜짝 놀라서 보셨어요? 로봇이 분리되려고 했어? 이 무슨... 네... 깜짝 놀랐네. 자 가자 가자 가자. 와우, 여기 혼합물이랑 레진이 엄청나게 많구만. 하지만 난 이런 자원에는 지금 관심이 없지. 연구자료를 가지러 가겠다. 자 잠시 정지. 계세요? 괜찮으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오케이. 오케이, 내꺼다. 고철이죠 고철. 드디어 이 고철을 가져갈 수 있게 됐구만. 익스텐더는 필요 없는데. 야 여기는 또 뭐가 있을라나. 왜 이렇게 움직이는게 지네 같아. 징그럽게 시리. 아짜. 자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안쪽에 뭘 숨기고 계시죠? 아무것도 없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역시나 뭐가 있을 각이구만. 오 고철, 고철 좋아요. 절대 고철이 고철이 아닙니다. 고철이 아니라 거의 금철이에요 금철. 아 이것도 살짝 딴 데로 센 것 같은데, 연구자료 저희가 많이 모아놨었던 저기 네 유도 표시돼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합시다. 아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여기 이거? 아 이거 나라에서 이거 정부에서 도로 관리도 안 하나 이거? 우선 연구자료 두 개랑 몇몇 자원들을 좀 챙겼어요. 한동안 연구를 하지 못했어. 자 이거는 얼마짜리였지? 599A 별로구만.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연구자료는 얼마나 줄까요? 네 희한하게 생겼죠.
아 여기 아마 여기 용광로지? 에 죄송합니다. 네 아주 이상한데 올려버렸네. 아 얘도 860짜리로 그렇게 좋은 네 표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선 오늘 에스트로니아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은 이것저것 탐험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가져온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쭉 만들어보고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 로버를 연결해서 다니는 건 정말 실용성도 높고 재미도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네, 그 바이트를 빨리 개방해가지고 못 만들었던 거 빨리 만들어 볼 생각인데 우주로 나가서 외부의 기지를 또 한번 꾸며볼지 아니면은 여기 내부를 좀 더 탄탄하게 꾸미고 좀 돌아다녀보고 해볼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잉.